유학이요? 응. 김 실장이요? 실장님 죄송해요.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. 뭐 때문에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죠? 혹시 그 남자친구 때문입니까? 실장님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. 전 그냥 여기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작지만 소중한 꿈들을 키워가면서 살고 싶어요. 어쨌든 고마웠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어? 유학? 우리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? 오빠 정말 몰랐어? 와, 야, 어떻게 이런 경우 다 있냐.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혼자 결정해버린대니? 그러게. 아, 우린 그렇다 쳐도 그렇지. 승원이한테는 은호를 했어야지. 승원이야. 우정이 언니도 혼자 쉽게 결정하는 일은 아니었을 거야.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신도 중요하잖아.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인데. 야, 아무리 일생을 바꿔놔도 그렇지. 의정이는, 야, 그럼 제인이 너도 나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그럼 외국을 홀랑 떠날 거야? 아니, 난 안 그러지. 난 당연히 너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야지. 그럼. 꼴뱅이잖아. 그래? 아, 의정이가 말도 못하고 고민이 많았겠구나. 그래, 승호이 넌 어떻게 할 건데? 모르겠어요. 저 의정이랑 떨어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. 분명히 뭐 의정이한테는 둘도 없는 기회긴 하지만 의정이 보낼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제 상황이 너무 화가 나요. 하지만 의정이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야. 나도 파리 유학을 결정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. 하지만 그 의정이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면은 그거 의정이가 가장 원하는 방법이 아닐까? 여보세요? 예, 제가 송승원인데요. 제가 승원 씨를 왜 찾아왔는지 아시죠? 의정 씨 분명히 재능 있어요. 전 그런 의정 씨한테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. 왜 의정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? 단순히 의정이 재능 때문이에요? 이거 전곡을 찔렸군요. 그래요, 저 의정 씨한테 꿈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의정 씨는 꿈쩍도 안 하더군요.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날 수는 없다고요. 그런데요? 비록 의정 씨는 포기했지만 디자이너 이의정 씨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. 의정 씨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승원 씨뿐이에요. 제 말 뜻 아시겠죠? 무슨 일이야 밖으로 다 불러내고? 아이 몰라. 우리들이 오프닝 시간을 보내자고? 너 왜 나한테 연수 얘기 안 했어? 승훈아, 그런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얘기 안 했어? 미안해. 유학 그렇게 가고 싶어? 아니야. 가고 싶으면 가. 뭐, 난 괜찮아. 네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뭐. 그럼 뭐 갔다 오면 좋지. 뭐 파리는 세계 패션의 중심지니까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. 하긴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. 근데 나 정말 가도 괜찮아? 괜찮다니까. 난 오히려 네가 나랑 떨어졌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. 너 정말 나랑 떨어져 있을 자신 있어? 그래도 어떻게 참아야지. 그래. 저 할머니, 저 의정이 유학 가기로 했어요. 아니 그 정말이냐? 예, 뭐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. 언니 정말 갈 거야? 야, 니네가 든 닭살 커플이 어떻게 떨어져 있으려고 그러냐? 그러니까 하루라도 헌. 자, 이거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 애들이. 보고 싶어서 어떡하려고 그래. 야, 송승원, 너 진짜 의정이 보내기로 한 거야? 그래 임마, 좋은 기회잖아. 야, 그리고 우리 의정이 장하지 않냐? 응? 유엔그룹에서 유학도 보내주고 장해. 아휴, 좋은 기회라.